또 국내 5대 오픈마켓 중 유일하게 G마켓은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상품 일부에서 환불, 반품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네이버,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의 정보 제공 거래 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네이버와 11번가는 해외 구매 대행 정보가 페이지 상단에 많이 표시됐고, 쿠팡은 하단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옥션과 G마켓은 관련 정보 대부분이 별도로 마련된 메뉴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오픈마켓 대부분 주요 거래 정보는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보다 우선 적용됨을 안내한 곳은 네이버와 옥션뿐이었습니다. 또 국내 5대 오픈마켓 중 유일하게 G마켓은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상품 일부에서 환불, 반품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마켓들의 구매 페이지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 구매대행 정보 표시 실태에서는 옥션과 G마켓이 취소, 환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번 추가 클릭해야 해서 소비자들이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곳은 쿠팡과 11번가, G마켓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 관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이용 시 정확한 배송료 환불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소비자는 현지 배송료 정도 만 취소 환불하면 되는데요. 200개 제품 중 191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 배송료가 포함된 전체 반품 비용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들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주요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를 개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은 취소 환불 조건이 국내 거래보다 까다로워 충실한 사전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 기자였습니다.